그럼 이제 2부예요. 자, 2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증기기관차로 다니게 된 우리나라의 그 철도, 우리나라의 철도가 그 어떻게 좀 시대에 따라서 발전을 했는지, 물론 일제의 영향이 좀 없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 역사는 지금 이제 2부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그 시기가 조금 여러 가지로 다녀요. 일단 첫 번째 시대는 딱그 조선 말기 개화를 시작하면서 철도 사업을 시작해서 대한제국 시대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철도 부설권들을 뺏어간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철도를 놨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일본이 그렇게 놨던 철도를 그 일본이 그 전쟁에 따 써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철도가 파괴가 됐던 적도 있어요. 철도가 파괴됐었고, 그거를 복구하는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대는 이제 경제 개발 시대. 우리나라 그 경제 개발 계획, 5개년 계획 그 들어가는 그 시대의 교통이 그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그 시대가 넘어가고요. 그렇게 쭉 발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제 다섯 번째 시대인데, 다섯 번째 시대로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 고속철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이에요. KTX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 구분을 다섯 개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10년에요. 철도 창설 제111주년 기념 그 코레일에서 출간한 철도 주요 연표가 있어요. 그거는 그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볼수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자, 철도 창설 기준은 1899년이에요. 경인선이 개통됐던 해죠.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가장 최초로 다녔던 증기기관차가 이 사진이에요. 이름은 모갈이라 불렸고요. 어쨌든 증기기관차가 다녔어요. 증기기관차가 다녔고요. 그래서 원래 그 이제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체결되고, 그 다음에 그 김기수 등이 수신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뭐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문명을 그 개혁을 했는지 한번 보고 견학을 하고 온 거야. 그래서 김기수는 이제 일동 기유를 썼어요. 그래서 1877년에 자기네들이 일본 철도를 어떻게 탔는지 이런 걸 소개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 이제 뭐냐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 철도의 부설권을 요구하게 돼요. 하지만 당장 우리는 뭔가 추진을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이제 철도의 필요성이 드디어 이제 신료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1892년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은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제임스 모스라는 사람을 영입하게 돼요. 제임스 알 모스를 그 초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철도국을 만들게 돼요. 철도국을 만들고 그 경인선 철도를 한번 부설을 하기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게 돼요. 경인선을 먼저 만들게 된 이유는 사실 충분해요. 그 인천을 개항을 했기 때문에 인천 재물포하고 좀 이제 한강까지 연결하는 그 철도를 부설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시도를 한 건데, 그 일본이 조금 약간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그 제임스 모스한테 그
좀 그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맡겨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일본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경인선의 부설권을 갖고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호남선 등의 부설권도 다 일본한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는 사실 시작은 일본이 부설권을 다 따가지고 만들었죠. 자, 그래서 그 영향들이 굉장히 컸어요. 일본이 좀 원래 우리나라가 계획을 하고 있던 철대 선형들을 다 바꾸게 돼요. 원래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때요, 서울에서 부산, 이 경부라인을 가는 그 경로는요, 이제 조선시대 영남대로라고 있었어요. 영남대로로 가는 방법은, 지금은 이제 뭐냐, 남북도선으로 해가지고 그 남쪽에서 그 기점을 해서 북쪽이 종점이니까 남북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부산, 밀양, 부산, 밀양, 대구, 상주, 문경세제, 문경세제를 넘었어요. 문경세제, 충주, 이천, 용인, 그리고 경기 광주를 거쳐서 남한산성 거쳐서 딱 그 서울에 오는 길이었어요. 그 루트였는데요. 문제는 그 경부선을 그 부설하는 시기에 일본은 러일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러일전쟁이 치르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원래는 문경세제 조령 이쪽에다가 철도를 놨어야 됐는데, 일본이 철도를 좀 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 조령에다 철도를 건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충주가 아니고 청주로 철도를 잇게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청주는 이제 충북선이 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천안, 그래서 천안, 대전, 추풍령, 김천으로 해서 대구로 가는 그 루트를 선택하게 돼요. 사실 그 백두대간 그 남쪽 지역에서 고갯길 높이가 꽤 낮은 게 추풍령이에요. 실제로 경부고속도로도요, 추풍령 구간에 터널 없잖아요. 추풍령 구간에 터널 없죠. 경부고속도로도. 그래가지고 그 뭐 여러가지 썰들이 있어요. 충주하고 상주에 많았던 유림들이 이제 반발했다는 썰도 있고, 그 문경세제의 공사 난이도 굉장히 높아서라는 썰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열강들이 대치 철도를 부설하는 걸 막기 위한 썰도 있었어요.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세 입장이 아마 세 가지 조건이 아마 다 겹쳤을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은 결국 이 경부선 선형을요, 부산, 밀양, 부산, 아니 그 부산역, 구포역, 주요 역대 다 얘기할게요. 부산역, 구포역, 물금역. 물금역은 그 여러분들이 기차로 양산 갈 때 물금역 이용하시면 돼요. 그 양산역은 부산 2호선이에요. 그래서 물금역, 그리고 밀양역, 경산역, 그 다음에 동대구역. 지금은 대구에서 동대구역이 제일 크죠. 동대구역, 대구, 그리고 구미, 김천, 추풍령, 그리고 대전, 조치원, 천안, 평택, 오산, 수원, 안양, 그리고 지금은 금천구청인 시흥역, 구로역, 영등포역, 노량진, 용산, 서울까지 오는 그런 루트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영남대로가 거쳐갔던 이 전통적인 도시들은 밀양과 대구하고 밀양 빼면 다 그
절대 영향을 받을 수 없었던 지역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주가 인구가 많이 줄었고, 이제 그 유명한 천안함거리로 유명한 그 천안 쪽이 오히려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정말 한밭이라 불렸던 대전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그 남한의 그 교통의 중심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리적으로 딱 중간에 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딱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현재 코레일의 본사가 대전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대전이 딱 가운데가 아니거든요. 거리상으로는 대전이 중간 지점이 아니긴 한데, 그 대전에 역대 대전에 정말 엄청나게 큰 주차장이 생겼죠. 주차장이 있고, 현재 그래가지고 뭐 어쩌다 보니 거기 그 대전이 그 호남선 철도가 갈라지는 지역이기도 하고, 뭐 또 대전 근처에 오송역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코레일 본사는 대전역으로 갔어요. 코레일 본사가 대전역에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의 역 시스템도 좀 원래 바뀌었어요. 원래는요, 그 서울 쪽 종착역을 그 한강을 건너기 전에 노량진역에서 끊으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노량진역이 마지막 역이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근데 일제가 설마 한강 건너 그 경성까지 들어오는 거를, 철도가 안 들어오는 걸 가만히 보고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만들게 된 게 바로 이 한강철교예요. 한강철교를 만들게 돼요. 한강철교 처음에는 그 A선, B선만 만들게 돼요. 그렇고, 그래서 한강철교를 만들어서 그 남대문, 숭례문 앞에 조그만 정거장 남대문역을 거대한 역사로 바꾼 게 현재 문화역 서울 280, 문화역 서울 284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죠. 경성역 건물. 네. 그래서 서울역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량진역에서 한강철교를 놓게 되면서 용산역이 생기게 되고 서울역이 생긴 거예요. 용산역과 서울역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 경의선 부설 계획 때 원래 대한제국은요, 경의선의 시종착역을 마포로 하려고 그랬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마포역, 현재 5호선 마포역 위치가 아니고 그 현재 그 공덕역 있는 위치 있죠. 그 공덕역쯤에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부설권을 갖고 가네? 그래서 당시 일본군이 그 주둔하고 있었던 기지가 용산이에요. 역시 용산역으로. 그래서 이 용산역으로 경의선 본선을 끌어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경의중앙선의 본선은 용산역으로 가요. 그리고 문제는 이 일본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 도심까지 역을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경성역을 거점으로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뭐냐, 지금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분기를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시, 그 DMC역 바로 옆에 있는 이 수색, 그 수색역에서 분기해가지고 그 경성역으로 가는 노선을 따로 빼게 돼요. 그래서 생기게 된 역이 그 가좌역. 가좌역은 어차피 그 방향이 나뉘었으니까.
그래서 생기게 된 역이 그 경의선 신촌역이에요. 그래서 생긴 역이 경의선 신촌역이고, 그 경의선 신촌역부터 이제 그 신촌에 엄청난 그 산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신촌부터 그 경성역까지 터널을 뚫고 그 터널 안에 그 급곡선 엄청난 드리프트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뭐냐 DMC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은 그 지금까지도 열차들이 최고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서행을 해야 돼요. 막 그 구조가 위험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렇구요. 그리고 일본의 철도는 원래 협궤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표준궤로 깔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표준궤를 깔았던 이유는 경의선하고 그 중국 단둥역에서 남만주 철도가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 설계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표준궤를 쓰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은 영국하고 동맹을 맺었고, 사실 그 일본은 그 철도의 그 뭐냐 도로교통과 관련돼서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영국이 근데 왼쪽으로 통행을 하죠. 영국이 왼쪽으로 통행하다 보니까 일본도 왼쪽으로 통행하게 되고, 일본도 그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왼쪽으로 통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는요, 그 철도가 왼쪽으로 다녀요. 물론 중국도요, 제가 상하이 가서 지하철 타봤는데요, 상하이에서 지하철은 오른쪽 통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그 이제 지상철도 통행은 왼쪽 통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도시철도법이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각종 그 광역철도들 있죠. 대도시별 광역철도 중에서요,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만 왼쪽으로 통행이에요. 코레일 운영 노선만 왼쪽으로 통행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3호선 지축역에서 대화역까지의 구간은 오른쪽으로 통행하게 그 예외를 뒀어요. 이게 왜냐면요, 4호선이 이제 남태령에서 과천 구간을 거쳐가지고 그 안산선을 연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4호선은요, 남태령을 넘는 동안요, 그 꽈배기 구를 해가지고 서로 그 열차의 진행방향을 바꾸게 돼요. 근데 그 구간이 절연 구간이고, 열차가 그 구간 속도가 느려지고, 만약에 그 절연 구간에서 고장이 나면, 네, 노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4호선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3호선은 일상 구간을 그냥 3호선처럼 오른쪽 통행하게 그 허용을 해줬고요. 나중에 이제 4호선이 이제 그 진접까지 연장이 되는데, 거기도 그냥 오른쪽을 통행하게 바꿀 거고, 8호선도 그 별내까지 가는 거 그냥 오른쪽 통행하게 할 거고, 5호선도 하남까지 가는 거 그냥, 네, 오른쪽 통행하게 놔둘 거예요. 지금 7호선도 부평구청역까지 다 오른쪽으로 잘만 가잖아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는 되게 웃긴 게, 그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는 왼쪽으로 가는데, 각 도시, 각 지역 자치단체의 광역, 광역 도시철도 공사들이 운영하는 철도들은 다 오른쪽 통행이야. 아, 그리고 예외가 있어요. 신분당선은 왼쪽으로 통행이에요. 신분당선이 왼쪽으로 통행하는 이유는, 옛날에 정자역까지만 뚫려있을 때요, 그때 이제 그 열차 차량 기지를 죽전역을 같이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정역, 옛날 보정역 옆에 거기를 원래 그렇게 같이 썼었는데, 그것 때문에 신분 당선도 오른쪽 통행으로 바뀌어, 아니, 왼쪽 통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되게 웃긴다. 그 2호선은요, 그 1호선하고 2호선하고요, 그 용담역에 있는 그 군자 차량 기지를 같이 써요. 1호선이랑 2호선이. 그 기지를 같이 쓰는데, 그 과정에서, 2호선은 그 신설동역 그 지하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그 5호선이 그 신설동역 쪽으로 올라는 계기인데 그게 백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설동역에서 성수역까지가 그 2호선의 그 성수지선이 됐어요. 2호선의 성수지선이 됐는데, 그 구간을요, 그 1호선의 그 동묘역, 그 동묘암역, 그 동묘암역에서 이제 선로가 갈라져가지고, 그 대피선로 해가지고, 그 신설동역을 그 아래층, 지하 3층을 통과하게 돼요. 1호선도 그렇고, 2호선도 그렇고, 신설동역의 그, 뭐냐. 그 신설동역의 그, 뭐냐, 그, 깊이는 똑같이 지하 2층이거든요? 승강장이. 근데, 하여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그 1호선이 그 신설동역의 그 유령 승강장을 통해가지고, 뭐냐, 용담역에 있는 군자 차량 기지로, 네,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쪽으로 가게 됐고요. 계속 이제 글로 가요. 글로 가고요. 이제 그쪽으로 가. 그쪽이 좀 약간 예외기는 해요. 그리고 그 수서역에서 3호선하고 분당선이 차량 기지를 같이 썼었어요. 그때는 같이 썼었어.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분당선은 나중에 지금은 죽전역 기지를 쓰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제 수인선하고 분당선하고 연결할 거잖아요. 그럼 중간 지점이 죽전이거든. 뭐 그렇다고 해요. 하여간 뭐 그렇게 쓴다는 계획이 있어. 근데 4호선은 어쨌든 그래서 수인선하고 안산선하고 옛날에 그 안산선이 금정역 승강장에서 같은 층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안산선이 1호선에서 분기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4호선은 오이도역에서 선발역까지는 왼쪽으로 가게 돼요. 어쨌든. 네, 하여간 그런 그 이상한 사례들이 그 꽈배기 굴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남태령 꽈배기 굴. 자, 하여간 그래서 일본이 그 부설권을 따가지고 계속 최초 개통된 게 바로 이 경인선이에요. 지금 이 사진은요, 당시에는 인천역이라 불렀는데, 현재는 이제 그 인천항 쪽을 그 간척을 해가지고 좀더그 인천의 면적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1899년에 개통됐던 이 경인선의 인천역은 현재는 동인천역으로 바뀌었어요. 그 동인천역은 현재 1호선 급행열차 출발하는 역이죠. 그렇고요. 그렇고 이제 1899년에 역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전차가 개통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회사가 철도 부서권을 딴 것도 일본이 그 부서권을 뺏어갔었어요. 그리고 이 한강철교 A다리의 준공인 1900년에 준공됐어요. 그래서 이 한강철교 준공이 되면서 서울 쪽 종착역이 노량진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이 됐다. 그래서 이 A선로가 1900년에 제일 먼저 개통이 됐고, 그 다음에 B선로가 그 다음에 개통이 됐어요. 그때는 이렇게 두 개씩만 만들었으니, 그때는 그래가지고 선로가 그 B선로는 그 중간에 좀 굽은 길이 있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1944년에 C선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량들이 한국전쟁 때 파괴됐다 복원이 됐구요. 그 다음에 1994년에 D선로가 추가로 개통이 됐어요. D선로가 추가로 개통이 돼가지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그 A다리는 1호선 급행열차 용산역 방향이 1호선 용산 급행이 이 A 다리를 쓰게 돼요. 용산역에서 종착하죠. 그 다음에 1호선 동인천 급행이나 천안 신창 급행이 이 B 다리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C 다리는 현재 KTX, ITX 새마을, 무궁화 등의 열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울역 지상에서 출발하는 그 천안신창 급행도 이 C다리를 쓰게 돼요. 왜냐면 그 서울역 지상에서 출발하는 그 급행열차는요,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이 되는 건데, 그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는 그 제1선로 쓰거든요, 경부선을. 그래가지고 C다리를 건너요. 그리고 이제 D다리는요, 1호선 일반 열차가 이 D다리를 다니게 돼요. 뭐 그렇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각종 철도 부설권들이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고요. 그 서울역이 준공된 거는 바로 여기에요. 1906년에 남대문 정거장이 준공돼가지고 여기에다가 경성역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강호규 의사가 의거를 하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은요 그래서 일본은 그 경인선이 개통되자마자 그 열차에 따 일장계를 내걸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호남선이 개통이 됐고, 그 호남선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서울 방향으로 가는 철도가 아니었어요. 원래 호남선을 만들었던 의도는 목포 항구에서 나주, 광주 송정, 정읍, 김제, 익산.
이 호남평야의 주요 지역들을 거쳐서 대전으로 가서 원래는 대전에서 지금 이제 대전선이라고 불리는 노선이 있어요. 대전선이라고 불리는 노선을 해가지고 서대전역에서 대전역으로 가가지고 그대로 다시 부산으로 가가지고 배를 타는 그런 노선으로 원래 이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호남선철도를 이용한 사람들은 대전역에서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왜냐면 그 기관차가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됐었고, 그래서 그 대전역에 그 가락국수가 되게 유명했었다 그래요. 대전역 가락국수.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호남선, 전라선 등이 개통이 됐고, 그래서 각종 각종 그 우리나라의 노선들이, 그런 뭐냐, 각종 노선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제가 군수품을 수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철도라는 거. 어쨌든 당시 전쟁은 보급이다 라는 인식하에 일제는 한반도 이곳저곳에 철도를 열심히 깔았어요. 그래서 물자 보급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한 철도였던 거야. 참 불행한 거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철도의 간선망이 거의 다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 땅을 오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는 특급 열차, 국제 열차가 있었어. 뭐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0년대가 됐어. 이제 일본은 정말 태평양 전쟁 말기에 물자가 급해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때 수려선, 안성선, 그리고 전남선 광주 이북 구간, 그리고 경북선의 예천 안동 구간 이런 노선들을 다 통째로 뜯어갔어요. 금속이 부족해서. 물론 이제 경북선은 나중에 영주로 바뀌어서 연결하게 됐고요. 수려선 못 돌아왔고 전남선 피해선 구간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남선 피해선 구간은 돌아오지 못하고 광주선으로 남았고요. 근데 이제 수려선의 경우는 현재는 분당선 일부 구간을 활용됐고 경강선 등도 일부 구간을 활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광복 직후에는요, 증기기관차를 돌릴 석탄이 없어가지고 경부선이 하루에 한 왕복 편성밖에 안 다녔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남북이 분단이 됐고, 계속 끊어진 철도는 보고 못하고, 뭐 그랬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건설들은 여전히 산업철도 위주로 많이 부설이 됐어요. 그렇구요. 근데 이제 경인선이 1965년에 복선화가 됐고, 1994년에 경인선은 이복선이 됐어요. 그렇구요. 중앙선하고 태백선은 산업철도여가지고 1974년에 이미 전철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1980년에는 충북선을 복선화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78년에는 호남선이 대전 주차장역에서 그 익산역까지를 1단계 복선을 했고, 1988년에는 익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를 복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85년부터 그 새마을호는 시속 140km, 무궁화 통일호 열차는 시속 120km로 주행을 하게 됐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철도들이 1974년 1호선이 수원하고 인천까지 연결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1기 지하철 건설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가 승용차가 대중화가 되면서 도로교통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시 지하철이 그 3호선하고 4호선이 좀 빨리 건설이 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부산이 1980년대에 부산 1호선을 만들게 됐고요. 1990년대 후반에 대구 1호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수도권은 이제 제1기 신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그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들을 이때서야 만들게 돼요. 오늘 왜 딸꾹질을 많이 하지? 그렇고 2004년에는 드디어 KTX를 개통하게 돼요. 참고로 이때 KTX는 떼제베 2기예요. 떼제베 2세대 열차를 들여와가지고 조금 개량해서 만든 게 KTX 1기.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KTX 3000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 KTX 1의 단점은 그 앞뒤에 그 기관차를 합하면 20량짜리예요. 그런데 그이 20량짜리 하게 되면 서울에서는 이용하는 승객이 많겠지만 이제 좀 거의 남쪽 끝쪽으로 가게 되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공간이 아까워. 사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좀 개량돼서 만들어진 게 KTX 3000. KTX 3000은 그 기관차까지 합하면 열량식으로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지방에 가서 노선을 나눠야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두 편성을 중년, 하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죠. KTX 3000은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 그래. 그래서 2004년에 KTX가 개통하게 되면서 철도교통이 이제 그 고속도로나 항공보다 시간 면에서 우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항공기는 수속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04년에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됐고, 2015년에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죠. 그리고 2016년에는 SRT가 연결이 돼가지고 수서고속철도가 열리게 되죠. 수서역에서 지재역까지. 뭐 그렇다고 해요. 물론 지재역에서는 경부선 본선에 합류를 하는 게 아니고 저기 그 KTX 쪽으로 뭐 근데 그 정진영 그 야인시대에서 자살했죠. 어쨌든 그리고 그 다른 새로운 간선철도도 빨리 노선을 건설하게 돼요. 평창 동계올림픽 덕분에 그 뭐냐 경강선이 이제
좀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동해선. 현재는 동해선도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동해선도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엊그제께 이제 저기 부산의 서울 그 서해선, 부천의 서해선도 이때 개복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속철도 중심으로 여객 철도가 개편이 되면서요. 이제 무궁화, ITX 새마을하고 무궁화가 완전히 찬밥이 된 거야. 그래서 무궁화의 그 시스템을 개량한 게 누리로고요. 그리고 누리로의 특징은 저상온뿐만 아니라 고상온도 정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디젤 새마을은 ITX 새마을 전철로 바뀌었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광역철도 시대가 되면서 그 지금은 이제 그 뭐냐 정시성이 보상되는 철도의 그 메리트 덕분에 지금은 철도가 좀 많이 그런 중흥을 거치고 있다는 것까지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조금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일본이 부설권을 갖고 가다 보니까 딱그 일본 자기네가 그 운영하는 그 교통체계에 맞춰서 철도를 만들어 놓고 왼쪽으로 통행하게끔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러시아로 가게 될 경우 러시아는 관그이기 때문에 어차피 밑에 차들을 바꿔야 되지만 자 그러면 오늘은 그냥 제가 좀 편하게 준비를 해본 그 우리나라의 그 철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하루 종일 좀 피곤한데 좀 아마 컨디션도 회복까지 아마 며칠 좀 필요할 거예요. 일단 며칠 좀 필요한데 제가 최대한 빨리 컨디션을 회복을 해서 올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컨텐츠 할지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자요.